상덕궁 뒤쪽에는 13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조선의 시크릿 가든이라 불리는 왕실 후원이 조성되어 있다. 비밀스러운 정원이라는 이름의 비원이라고도 불리는 상덕궁 후원은 일반 백성은 접근할 수 없는 조선 왕실의 금원이었다. 상덕궁 후원 중에서도 부용지 일곽의 모습은 가장 두드러진다. 부용지 일곽에 있는 모든 건물은 정원의 일부이고 정원은 바로 자연 그 자체이다. 건물과 정원과 자연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체되어 있다. 부용지 서쪽으로는 사정기 비각이 있고 남쪽으로는 부용정이 물 위에 반쯤 떠 있다. 부용정 건너 북쪽 상등성이 마루턱 넓은 터에는 다락집인 주암루가 남쪽을 향해 우뚝 서 있고 그 앞 경사지는 꽃을 심은 여러 단의 화계로 조성되었다. 이곳으로 오르는 첫 단에 주암루의 정문인 어수문이 있는데 이 문을 지나 사방으로 난간을 두른 주암루에 서면 부용정이 옆모습 물론 주위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조는 실학으로 팽배한 유능한 신하들을 위하여 주암루 아래층을 규장각이라 하여 수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존하는 서고로 꾸몄다. 주암루는 우주의 모든 이치를 합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후원의 제2 영역은 애련정 일대로 불로문을 통하여 드나들게 되어 있다. 통절입니다. 통절. 통절 하나고요. 그래서 이게 석궁이 이거를 전부 이제 깎았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후원이만큼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셔야만 네, 놓지 않습니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네, 이만한 분이에요. 통돌입니다. 통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의도와 우주건과 우주건입니다. 우주건 건물인데요. 여기 우주화분. 순조의 아들 소명제자가 여기서 공부하던 독도표입니다. 소명제자는 그 할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인 적도익도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잡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 잡고자 해서 여기 규장각, 할아버지가 세우시는 규장각 그 뒤에다가 이렇게 독도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19세에 대리청정을 했는데 그래서 혁신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22살의 나이에 돌아갔습니다. 애련정 서쪽으로 영경당이 있다. 영경당은 원래 왕과 왕비가 사대부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효명세자가 1828년에 사대부의 가옥과 유사한 형식으로 지었다고 한다. 효명세자가 지은 영경당은 동궐로에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금의 영경당은 1846년 헌종 12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영경당 서쪽에서 발원하여 앞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인 명당수를 건너 소설대문인 장낭문을 통해 행낭마당으로 들어간다. 마당 북쪽에 동서쪽에 두 개의 중문이 있는데 동쪽의 장양문은 사랑채로 서쪽의 수인문은 안채로 통하는 문이다. 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에 담을 두르고 구분되어 있으나 그 뒤에 사랑채와 안채 건물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사랑채 동쪽으로 서고인 선양제가 있고 선양제 동북쪽 높은 곳에 정자를 지어 동수정이라 하였다. 후원의 제3영역은 부채꼴 모양의
특이한 평면 형태를 지닌 관람정과 지붕이 두 겹으로 된 존덕정이 각각 연못을 끼고 자리에 있다. 존덕정은 육모정자인데 정조가 절대 군주의 의지를 수많은 개울물에 비친 밝은 달에 자신을 비유하여 표현한 만천 명월 주인 용자서란 기문이 북쪽 창방에 걸려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난 경사지를 오르면 승재정이 위치한다. 승재정은 동북쪽 아래 연못 사이에 두고 관람정을 마주보는 곳으로 자리하고 있다. 제4영역은 후원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옥류천 부근이다. 소여정, 취한정, 청의정, 태극정, 농산정 등 다섯 개의 정자가 휘돌아 떨어지는 옥류천 계곡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의정은 유일한 초가 정자로 그 앞에 작은 논이 조성되어 있다. 임금이 농사일을 체험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지어 여기서 나온 벼로 청의정의 지붕을 이었다고 한다. 후원의 많은 정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7세기 인조 때이다. 인조는 1636년에 지금의 소요정인 탄서정, 태극정인 윤영정, 청의정 등을 세우고 청의정 앞쪽 안반에 샘을 파고 물길을 돌려 폭포를 만들었으며 옥류천이라는 인조의 침필을 받아 바위에 새겨놓았다. 창덕궁과 후원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여 자연과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전통 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축과 원림으로 인정되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기울어 가던 조선은 일본의 외침에 시달리다가 고종이 마침내 물러나고 왕위를 물려받은 순종이 창덕궁에 임하지만 1910년 8월 인정전에서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면서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운을 겪는다. 불행의 연결고리는 정교하였다. 선조의 정원 풍류를 즐기고 싶다면 시원한 물 한 병 챙겨 후원으로 느릿하게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